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탈 줄 아는데 팔이 너무 어색하다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리듬 타기 팔 동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업리듬에 맞춰서요, 어울리는 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총 네 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인데요. 자,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아래로 쭉 눌려볼게요. 그냥 눌러주면서요. 자, 업리듬이니까요. 무릎이 구부렸다가 피면서. 자, 양손을 위로 올렸다가 필 때 손을 쭉 내려주세요. 무릎을 펼 때 손을 쭉 내리면서. 자, 이 동작을요. 사선으로 할 거예요. 무릎 구부렸다가 사선, 무릎 구부렸다가 사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에서 업할 때 손을 사이드로, 다운에서 업할 때 손을 사이드로. 앤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이때 몸의 방향은요, 손이 가는 대로 살짝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옆으로 옮겨 볼 거예요. 자, 업리듬에서 원 스텝. 자, 원 스텝을 무릎을 펴면서 한 걸음씩 옮길 때 이때 지금 했던 팔 동작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발 갈 때 오른손이 올라가고요. 왼발 모으면서 아래로. 그 다음 다시 왼발 갈 때 가고 오른발 모으면서 아래로요.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가장 중요한 건요, 팔 동작을 하실 때 너무 운동하듯이 팔 관절을 안 쓰거나 어깨 힘을 많이 주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 타듯이 같이 팔을 내리셔야지 자연스러운 팔 동작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그리고 옆으로 옮기는 것까지 해볼게요. 제자리에서 느리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옆으로 옮겨볼게요. 오, 왼, 왼, 오, 오, 왼, 왼, 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자, 양손을 주먹을 쥐고요. 위로 쭉 일어나 볼게요. 업니듬, 무릎을 구부렸다가 펼 때 팔꿈치를 쭉 누르듯이 위로, 위로, 위로 올라옵니다. 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팔로 쭉 팔꿈치를 밀어주면서 내 몸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운스 8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까와 마찬가지 발을 옮겨볼게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자, 이때 당연히 무릎 바운스 업리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팔도 같이 가면 하나 눌러주면서 몸을 위로 팔꿈치를 누를 때 무릎이 펴지는 거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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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그럼 연결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요. 오른발 업, 왼발 업, 오른발 업, 왼발 업. 자,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은요,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요, 팔꿈치를 접어서, 자, 업리듬에 맞출 건데요. 우리 다운리듬에도 이런 비슷한 동작이 있었습니다. 팔꿈치를 이용했는데 다운리듬은 앉으면서 팔꿈치를 안으로 접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업리듬을 하고 있잖아요. 업리듬은 무릎을 피면서 팔꿈치를 접었던 팔꿈치를 무릎을 펼 때 바깥으로, 주먹을 바깥으로 훅 치듯이 바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제자리에서 하면요, 똑똑 노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를요,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반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자, 팔꿈치를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사선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자, 그럼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방향도 팔꿈치 가는 대로 살짝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바운스를 한 번 한 번 두 번씩으로 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번, 왼쪽, 오른쪽, 왼쪽 두 번. 자, 팔꿈치 동시에 오, 왼, 오른쪽 둘, 왼, 오, 왼쪽 둘. 하나, 하나, 두, 오 번. 하나, 하나, 두, 오 번. 마찬가지. 자, 똑같은데 무릎을 펴면서 해볼게요. 다리 벌려서 업, 업, 두 번. 업, 업, 두, 오 번. 원,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굉장히 쉽죠? 제일 중요한 건요, 강약입니다. 무릎 바운스에도 강약이 있듯이 팔꿈치에도 강약을 주시는 게 좋아요. 툭툭 가볍게 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은요, 손을 위로 돌릴 거예요. 우리 왜 신났을 때 그냥 막 이렇게 팔도 돌리고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팔을 그냥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팔을 잘 안 써봤던 분들은 팔을 뭔가 이렇게 뻗으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팔꿈치, 어깨를 쓰는 게 아니라 팔꿈치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움직여줘야지 어색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팔꿈치를 한번 그냥 팔을 쭉 뻗어볼게요. 바깥으로. 자, 뻗으면서요. 바깥으로 훅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뻗으면서 훅 원으로. 자, 이거를 네 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쭉 뻗으면서 원을 그리세요. 뻗으면서 원, 네 번.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무릎 바운스하고 같이 갈 거예요. 무릎을 펴면서 같이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도 자 강약이 있어야겠죠. 무릎을 펼 때 강해요. 그럼 팔꿈치도 마찬가지 강약, 강약, 강약. 강약, 반대로 강약, 강약, 강약. 두 번씩 가볼게요. 하나, 두 번, 하나, 두 번, 하나, 두 번, 하나, 두 번.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데 발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 왼손 같이 가볼게요. 오른손 훅, 왼발 갈 때 왼손 다시, 오른발 갈 때 오른, 왼발 갈 때 왼손.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동작.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쭉 연결해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엄니듬으로요. 업, 다운, 업, 다운.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양손 주먹 X로, X, 업, 업. 양손을 내려주세요. 자, 옆으로 스텝 이동. 원, 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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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다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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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옆으로 이동. 자, 제자리. 자, 엄니들. 팔꿈치를 위로 누르면서 몸을 위로 올라오세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오른발 업, 왼발 업. 자,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갈게요. 팔꿈치를 누르면서 무릎을 펴세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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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다시 한번 옆으로 이동. 업, 업. 자, 가볍게 움직이세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팔꿈치를 바깥으로 쳐주고, 쳐주고, 바깥으로. 자, 한 번, 한 번, 두 번 가볼게요. 한 번,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이요. 자, 이제 다리 벌려서요. 오른쪽, 왼쪽 두 번.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하나, 두 번. 두 번, 오, 왼, 업, 업. 다시 벌리고. 오케이. 자, 다음 4번. 자, 무릎을 펼 때 팔꿈치 펴서요. 반대로 펼 때 위로. 자, 두 번 가볼게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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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빠르게 가볼게요. 셋, 넷, 업. 몸의 방향도 살짝 돌려주세요. 자, 이제 옆으로 스텝 이동이요. 오른발, 왼발. 제자리 한 번 더. 원, 업. 자, 옆으로 이동.
잘 따라해 보셨나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춤선생 신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